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스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아우 웹캠 바꾸고 웹캠 새로 하나 드리고 지금 처음 찍는 영상이 네 뭐 이거긴 한데 네 지금 찍는 이 영상은요 이제 내가 그동안 뭐 한 반년 걸렸죠. 그 방송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그 이제 최신 CPU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대충 한 반년이 걸렸는데 이제 그러면 한 내가 기존에 썼던 그 CPU를 한 1년 썼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쓴 이 라이젠 2600 이거를 솔직히 지금 라이젠 버미어 시리즈가 나온 이상 이 피나클리치 시리즈가 사실 중고시장에서도 메리트가 없기는 해요. 중고시장에서 메리트 있는 건 이제 마티스지. 그래서 그 이거를 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엄마랑 아빠가 쓰는 컴퓨터가 사실 그게 2013년 그때쯤에 그때도 인텔 펜티엄 G인가 뭐 어쨌든 그 있고 이 스레드짜리 CPU 그걸 쓰고 있는데 이제 좀 안 그래도 좀 이렇게 오래 전부터 컴퓨터 좀 바꿔야 되나 어쩌나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내가 방송캠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기존 부품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남는 부품들을 좀 어떻게 할지 사실 처리할 방법은 이미 계획이 돼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엄마랑 아빠가 쓸 컴퓨터를 좀 새롭게 조립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일단은 일부는 새로 샀고 일부는 기존에 있는 걸 쓸 거예요. 자 일단은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품들은요 그 일단은 다 끼워 놓은 거예요. 다 끼워 놓은 걸로 네 여기 보면 라이젠 2600 CPU 여기 지금 이미 메인보드에 그대로 꽂아 놨어요. 그대로 꽂아 놨고 램도 사실 엄마랑 아빠가 쓰는 용도면 뭐 8기가 정도면 되는데 8기가 2장 16기가 네 시금치 2개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미 32기가 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두 개 다 남아요. 남는 거 그대로 가는 거고 그리고 메인보드 ASUS EX-A320N 게이밍 A320 칩셋 메인보드 중에서는 사실 제일 좋은 거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쿨러 자리는요 일단 이거 떼고 그 여기 2600 안에 있는 이거 기본 쿨러 그냥 그대로 쓸 거예요. 그 이거를 그대로 쓸 거고 그렇게 되면 뭐 CPU 메인보드 램 쿨러 이것까지는 기본으로 내가 갖고 있던 거를 쓰는 거고요. 파워도 네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거였어요. 이거 맥셀리트 이거는 한 진짜 1년도 안 쓴 거? 워런티 5년인데 아마 뭐 5년 이상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파워이고 그 파워 500W 정도면 충분하긴 한데 내가 전에 600W를 썼었기 때문에 이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CPU, 메인보드, 램 파워까지는 내가 남는 거를 쓸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 새로 필요해서 산 건데요. 일단은 엄마랑 아빠 컴퓨터가 기존에 HDD에 딱 윈도우즈를 깔았어요. 그래서 뭐 SSD는 하나 새로 샀어요. SSD는 새로 샀는데 전에 내가 이제 970 EVO 플러스를 지금 시스템 드라이버로 쓰고 있는데 시스템 드라이버로 쓰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뭐 속도는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뭐 어차피 엄마랑 아빠가 쓰는 용도는 엄마랑 아빠는 게임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이 SSD를 써도 충분히 빠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굳이 용량은 1TB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네 500GB 좀 요즘 윈도우즈 설치하면 은근히 그 용량이 많이 나가요. 프로그램 같은 거 깔면 그래서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나사가 따로 없는 것 같아. 나사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나사 따로 안 주네요. 뭐 이건 어쩌겠어요. 기존에 뭐 베이 있으니까 그 케이스에 베이가 있으니까 뭐 거기에다가 꽂으면 될 것 같아요. 윈도우즈 10 전품 네 사실 이거는 그 아빠가
윈도우즈 정품기를 까먹었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이게 한 10년 반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윈도우즈 정품 그 한 PC에 정품 하나 그 키 번호 꼭 기억해야 돼요. 아! 이 그래픽카드는 좀 오버스펙이에요. 여기 겉상자는 여기 에이수스 걸로 그냥 겉포장을 하긴 하는 건데 MSI의 GT1030 GT1030을 쓰는 이유는 사실 라이젠 2600하고 비교하면 CPU 쪽이 약간 밸런스가 좀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CPU가 이 그래픽카드의 발목을 잡을 일은 없을 거예요. GT1030을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2600이 내장 그래픽이 없어서 그래요. 차라리 아예 새로 사는 거였으면 뭐 3200G라든지 뭐 4350G라든지 뭐 그래 6코 12스레드까지 하면 4650G? 뭐 그 정도까지는 아마 될 거예요. 내가 2600 썼으니까 뭐 4650G? 뭐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려면 이제 CPU도 사야 되고 메인보드도 사야 되잖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부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르누아르로 새로 맞추는 것보다 그냥 이 내장 그래픽 이 GT1030 이거 하나 사는 게 훨씬 더 가격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남는 거를 쓰는 게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산 거예요. 다른 거 없고요. 유저 가이드 이거 안 볼 거니까 뭐 안 볼 거고 다른 거 뭐 없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급이 막 GTX도 아니고 GT급이다 보니까요 진짜 뭐 없어요. 그냥 네 그냥 이 사이즈예요. 어우 진짜 이렇게 조그만 그래픽카드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네 미니미하게 생겼고 여기 이제 DVI 하나 HDMI 하나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죠. 이렇게 꽂을 거니까 그리고 네 보조전원 없어요. 보조전원 없어서 아마 선정리하기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약간 그 테스트할 때 그냥 딱 꽂고 쓸 수 있는 사실 나중에 내가 그 테스트용으로 뭐 하나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으면 또 하나 더 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나중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하면 지금 쓰고 있는 GTX 1660 슈퍼가 아마 테스트용으로 가겠죠. 뭐 어쨌든 이거 그래픽카드 조립할 거고 케이스는 이따가 조립하면서 그 보여줄 건데 다크플래시 DLM21을 쓸 거예요. DLM21 이거를 산 이유는 내가 이제 케이스를 DLX21을 쓰잖아요. 지금 내가 이 조립해 놓은 이 케이스에 이거 쓰고 있는 건데 같은 회사 거의 케이스를 주문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그 이 DL 그 다크플렉스 시리즈 케이스는요 LED 불을 끌 수가 있어요. 팬에 달려있는 LED 불을 끌 수가 있고 그 사실 같은 회사의 케이스를 쓰기 때문에 부품을 서로 공유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케이스로 가자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좀 조립을 하러 가야 되겠죠?
이제 엄마 아빠 방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꽂을 준비는 끝났고요. 꽂을 준비는 끝났고 자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LED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3초만 누르면 네, 꺼질 수 있어요. 근데 저거 불은 못 끄지. 네, 모니터 불 들어왔고요. 윈도우즈가 부팅이 되면 이거는 좀 약간 일이 쉬워지는데? 윈도우즈 부팅 되거든요? 놀랍게도 지금 예전 시스템에서 라이젠 2600으로 옮겼더니 그, 뭐냐, 하드, 몰라, SSD가 아니라 HDD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윈도우즈가 부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 사실, 뭐, 진짜 이건 운빨이긴 한데, 일단은 이 윈도우즈, 이 마이그레이션을, SSD를 마이그레이션 할게요. 이제 앞으로 SSD로 쓸수 있게, 그, 작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엄마랑 아빠가 쓰는 컴퓨터를 새로 이제 조립을 한 다음에 한 일주 정도 지났거든요.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이제 직원 교육 관련하는 거를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듣는 그런 교육을 이제 좀 재택에서 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하고 아빠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 오면 영상 시청 이런 걸 제일 많이 하거든요. 아빠가 요즘 넷플릭스에 좀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이제 뭐, 브라우저 켜고, 이제 뭐, 영상 다음 거 넘어가고 그런 거부터 일단은 사실 되게 좀 버벅거렸어요. 근데, 워낙에 그거는 그, 컴퓨터를 쓴 지가 너무 오래됐던 프로세서라 그랬던 거고, 사실, 2600은 그 CPU가 2018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네. 좀 엄청난 혁신이긴 하죠. 엄마랑 아빠가 썼던 컴퓨터의 그 혁신으로는 엄청난 혁신인데 약간 CPU, 메인보드, 램 이거를 바꿔주니까 일단은 램도 전에 한 4기가 썼던 거에서 16기가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아마 CPU하고 램에서 아무래도 코어 개수 엄청 늘어나고 램 용량 엄청 늘어나고 그런 거에서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엄마는 사실 바꾸고 나서 거의 안 썼는데 아빠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다. 내가 쓸 때는 그 라이젠 2600이 뭐 그래 영상 녹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영상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토크 방송 정도로 하는 데는 뭐 무리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GTX 1660 슈퍼를 꽂고 나니까 좀 약간 CPU가 살짝 발목을 잡아가지고 가끔씩 8000K로 송출할 때 조금 그 제약이 생기는 약간 그런 요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CPU를 5800X로 바꾸니까 뭐 GTX 1660 슈퍼로 뭐 이제 방송을 뭐 게임 방송을 하든 뭐 스포츠 중계를 하든 뭐 토크를 하든 뭐 8000K를 틀는 데는 뭐 지금은 제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쓰기에는 라이젠 2600은 뭔가 부족하긴 했어요. 게임 방송 아무거나 못하고 그 사실 근데 이제 엄마랑 아빠가 쓰기에는 라이젠 2600은 충분히 좋은 프로세서다. 솔직히 사무용으로 쓰기에 2600은 상당히 사고 넘친 성능이 해요. 그 3400G보다 최소 CPU 성능은 좋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 성능은 무시하고 그 그래픽 성능은 무시하고 그 3400G보다는 2600이 조금 더 좋죠. 물론 이제 르누아르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르누아르 같은 경우는 그 그래 4350G보다는 비슷하거나 좀 좋을 수는 있겠다. 근데 이제 4650G는 네 아무래도 2600이 비비진 못하겠죠. 근데 그
어차피 나는 애초에 내가 갖고 있었던 부품들을 갖다가 이제 재활용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는 네, 이번 2600으로 엄마랑 아빠의 그 컴퓨터를 새로 조립했던 거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고요. 상당히 좋은 선택이었고 그리고요 이번에 내가 업그레이드 하면서 되게 의외였던 거 첫 번째는 HDD를 썼던 시스템을 일단은 옮겨 달았었기 때문에 원래 보통 나 같은 경우는 SSD를 옮겼을 때마다 메인보드가 바뀌면서 그때마다 윈도우즈 다시 깔아야 됐거든요. 근데 HDD로 옮기니까 윈도우즈가 부팅이 되는 거예요. 그 만일 경우에 대비를 해가지고 여기 윈도우즈 10 정품 이거 키 이거 이제 그 엄마 아빠 컴퓨터용 그 키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따로 준비를 했는데 의외로 이게 부팅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으로 전략이 바뀌었던 거고 뭐 덕분에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설치 작업은 좀 더 쉬워졌었어요. 어. 그리고 또 놀랐던 거는요 이게 뭔지 아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이제 AI 트위커에서 그 DRAM 타이밍 그 맞추는 메뉴잖아요. 그 처음에 부팅할 때 내가 이제 시스템 그 이제 어느 정도 인식되는지 내가 이제 다 확인을 해봤었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CPU 6코어 12스레드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고 램을 내가 분명 그 삼성 시금치 2666MHz짜리를 꽂았거든요. 근데 3200MHz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분명 나는 시금치 꽂았는데 램 오버클럭이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 바이오스 손 안 댔는데. 근데 이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쓰는 5800X에 그 튜닝램 32기가가 달려있거든요. 그 XMP 넣은 거 그거를 넣는데 그거를 사실 지금 여기 꽂았던 메인보드에다가 잠깐 꽂아서 쓴 적이 있어요. XMP 적용을 해서 그때 이 XMP 값을 저장하라고 시금치를 바꿔놨더니 램 타이밍 값은 안 바뀌고 XMP는 아닌데 램 타이밍 값이 이게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시금치로 이게 돼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손을 안 건드렸는데도 XMP 메모리를 꽂았다 뺐었기 때문에 이 오버클럭 값이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내가 CPU를 그 안 빼고 시금치를 바꿔 꼈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CPU를 메인보드에서 한번 제거했다 꽂으면 이게 리셋이 되거든요. 근데 CPU를 내가 이제 5800X를 바꿔 꽂을 때 CPU랑 메인보드를 그대로 결착을 시켜놨었어요. 그 안 빼고 그래서 아마 이게 좀 그 램 타이밍 값이 저장이 돼 있지 않았었나 일단 그렇게 추측을 해요. 뭐 덕분에 사실 나는 오버클럭 안 넣어줄 그 안 넣고 그냥 순정 값으로 그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뭐 오버클럭 돼 있는 값이 뭐 무리 없이 돌아가는 거 보니 뭐 엄마랑 아빠는 뭐 일단 게이드 어쩐지 부팅 속도가 빠르더라고. 그래서 뭐 이번에 새로운 사실 하나 발견을 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 엄마랑 아빠가 쓰는 컴퓨터 업그레이드 잘 내가 썼던 부품들 활용해서 잘 끝났고 어쨌든 나도 한 1년 정도 2600 잘 썼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 있는 이 5800X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잘 써야죠. 나도 잘 써야지. 그래서 이제 이 CPU를 이제 잘 활용을 하는데 뭐 이미 5800X 갖다가 뭐 방송 계속 하고 있고 영상 작업 뭐 여러 개 하고 있고 뭐 상당히 뭐 잘 쓰고 있어요. 이제 2600 할 때보다 영상 파일 변환 속도가 좀 더 빨라지긴 했어. 이제 아는 사람도 알겠지만 내 영상이 사실 짧은 영상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프로세서가 좀 좋은 거였으면 좋았었는데 뭐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나는 내 욕구를 어느 정도 채웠다. 조금 아쉬운 건 이제 그래픽카드인데 사실 지금 이
언바 컴퓨터 부품 교체 후기 영상을 지금 녹화하는 2021년 2월 26일 새벽 RTX 3060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 이 넷컴에 있는 그래픽카드 1660 슈퍼에서 솔직히 지금 예상 가격대가 한 60에서 7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가격에 1660 슈퍼에서 3060 넘어가기에는 좀 거시기 해요. 아마 그냥 당분간은 1660 슈퍼 그냥 계속 써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좀 안타깝네. 그 언박 컴퓨터는 그래픽카드 그냥 GT1030이면 괜찮은 건데 내게 조금 약간 그래픽카드 타이밍이 좀 애매했어요. 뭐 어쨌든 뭐 모니터가 FHD 60Hz 모니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냥 계속 버티는 걸로 하는데 뭐 어쨌든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는 그냥 나중에 생각하고 사실 그놈의 비트코인 때문에 좀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꼬인 건 빼고는 나머진 괜찮아요. 그렇고 어쨌든 진짜 내가 그 i7-860에서 그게 이제 메인보드가 고장나서 사실 노트북을 좀 버티다가 그 라이젠 2600 1년 존버? 그 1년 존버 했다가 이 시스템을 이제 엄마한테 주고 내가 이제 5800X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약간 사실 나는 한 3세대 정도 라이젠 3세대 정도만 썼어도 3700X만 써줘도 괜찮았었는데 5800X 좀 기대했던 거 이상의 업그레이드를 해냈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 1년 존버를 했죠. 진짜 1년 동안 이렇게 보면 가족 컴퓨터 두 대를 다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참 가족 컴퓨터 두 대를 다 업그레이드 했는데 뭐 그래요. 1년에 걸쳐서 가족 컴퓨터 업그레이드 컨텐츠. 네, 진짜 조립은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조립하면서 사실 난 이제 뭐 컴퓨터 이런 그 관련 업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문과고. 근데 이제 나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나도 내가 필요한 부품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지 나는 내가 독학을 했으니까 그래도 나름 그런 가족들의 컴퓨터 관리에 대한 노하우도 생겼고 뭐 좀 나름 괜찮은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부품뿐만이 아니고 뭐 이제 요즘 이제 뭐 재택근무 시대 뭐 원격근무 시대 원격수업 시대 뭐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약간 그런 그 디지털 비즈니스 관련 노하우 이제 나도 내가 이제 프리에서 활동을 하긴 하지만 이제 나도 갖고 있는 그 노하우들을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 여러분들도 뭐 혹시 뭐 이제 뭐 1, 2년 정도 존버 탔다가 남는 부품들 있으면 이제 부모님 컴퓨터 부품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걸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중고신장에 팔 게 아니면. 네,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